안녕하세요. 인터뷰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이거 일단 챙겨보세요. 그걸로 네. 오늘 찍으시면 돼요. 뭘 찍어요? 제가 어떻게 나오지는 안 보이네. 네, 그냥 안 보이시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아, 민망한데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된 거 패션하다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뭘 처음에 하냐면 진수야 뭐해? 잘 있었어? 오줌 쌌다 오줌. 오줌 싸면 바로바로 채워줘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갈아줄게. 잠깐만. 제가 그 위생적인 부분을 계속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중요한 수술이 사실 하나 있어요. 유산균 쪽에 이제 종양이 크게 생겨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너무 노경인데다가 청청병이 심한 상태인데 이거를 수술을 빨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복 빠지세요. 마취가 조금 지금 깰락말랑하거든? 마취에 한 명 안 붙어있고 뭐하니? 끝났습니다. 마취 꺼주세요. 마취 좀만 참아. 수의사로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잘 일하는 게 크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알지만 진료하는 데 있어서 좀 보호자분들이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마취 잘 끝났고 점차 괜찮아질 것 같아요. 몇 며칠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얼굴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 잘해. 10시쯤 됐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잘 있었어요? 심심했지? 얼굴 잘한다. 보호자분들이 이제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좀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좀 많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게 좀 아끼고 또 챙겨주는 그런 어떤 문화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